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종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에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치 근접을 앞두고 시장이 부담감을 느꼈는지 3대 지수가 모두 장중한때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은 계속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 이번 주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이를 앞두고 시장 계속해서 관망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페드 측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표가 바로 이 고용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간밤 시장 역시나 마찬가지로 종목들 이슈별로 움직였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AMC입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AMC가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 시장 에서는 이 장중한 때 100% 이상의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AMC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인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고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오면서 이 오늘 시장에서는 100% 이상 상승했고 이 마감에서는 95%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AMC 같은 경우에는 AMC의 CEO가 소셜미디어에서 개인 투자자들과 계속해서 교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리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볼트가 느슨해졌는데 이것이 타이어 공기압을 떨어지게 만든다면서 위험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6,000대 정도를 리콜한다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지난 2월에 이미 터치 스크린 오작동으로 13만 대를 리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점유율 하락 분석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간밤에는 3% 넘게 빠지면서 60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사스 로드하우스입니다. 유가공업체인 JBS가 사이버 공격을 당한 이후에 간밤 시장에서는 레스토랑 관련 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JBS는 미국 내 소비되는 소고기의 4분의 1을 가공하는 업체라고 하는데요. 텍사스 로드하우스의 이 원재료의 50%는 고기라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 육류 인플레이션까지 겹쳐서 이 미국의 최대 스테이크 체인점인 텍사스 스테이크 하우스가 2% 가깝게 하락을 했고요. 9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MAX입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 IMAX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현 주가보다 낮게 책정을 하면서 사실상 매도 의견을 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주가가 고평가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가 상승세가 다른 종목에 대비해서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1% 넘게 하락하면서 2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